김영 씨가 김 사장에게 진짜 분노했던 마지막 사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그 하이난 사건. 섬인데 하이난이? 전화 한 통으로 또 시작됩니까? 네, 전화가 와요. 김 사장이요. 항상 그 목소리 있어요. 전화 목소리 딱. 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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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고? 아니 어디고? 거기서부터 일단 무슨 내가 끌려가는 느낌 있잖아. 그래서 딱 만났는데 정말 쫄딱 망해가지고 그 모습 있죠. 머리 헝클어져 수염 이렇게 나가지고 소주 하나 마시면서 철양. 항상 그 인간은 돼지껍데기. 되게 매력적인가 봐요 그분이. 혹시 사람 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 정도면?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? 아니, 무슨 연인 관계 얘기 듣는 것 같아요. 근데 애증이요. 애증의 관계가 나중에는 불쌍한 것 같고,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고. 어느 아이템이었습니까? 연예인 골프대회가 있대요. 한국하고 중국하고. 김 사장 무릎 꿇고 날 때리라면 때려라. 날 죽여라.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줘라. 그래서 김 사장이 소개시켜준 사람을 만났어요. 그 사람이 또 막 치는 거야. 가면 국빈대우. 아무것도 갖고 오지 말래. 거기 그 내려올 수 없다는 특급을 다 해주니까. 그때 몇 명이 갔어요, 저랑. 누구 갔어요? 지용욱 씨. 개그맨. 개그맨 윤택 씨. 윤택 씨는 내가 연락한 게 아니야. 딴 쪽에서 연락받고 오고, 공항에 딱 가는 연예인이 한 명이 또 오더라고. 누구예요? 그게 그냥 K모 씨 탤런트가 있어요. 네? K모 탤런트. 유명한 분이에요? 유명한. 지금 제일 잘 나가죠. 지금 잘 나가요? 네. 그분 같은 경우도 몰라서 온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서 엄습이 오는 거야. 느낌이 안 좋아. 불안해, 불안해. 딱 보니까 그 노비자가 아니야, 하이난이. 비자가 있어야 돼.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돼요. 근데 없이 갔잖아, 아무것도 없이. 어머. 근데 원래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. 그걸 모르고 간 거지, 그 말에. 그래도, 그냥 그래도 중국 기본 아닌가? 원래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인데. 그래서 우리가 연금됐어요, 거기서. 한 시간 동안. 새벽 1시쯤에 껌껌한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. 그러니까 숙소 딱 들어갔는데 당했구나 이거.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골프대회는 애당초 없었던 거예요? 골프는 구경도 못했어요. 어머. 한중 연예인 이 골프대회가 아니라 네네. 골프 치러 가는 사람들 모임 있더만 한국에서. 네. 거기에 우리가 휩쓸려 간 거야. 야. 삼면이 바다야. 네. 완전 고립지대였어. 진짜 쉽게 말해서 빠삐용이야, 빠삐용. 거의 탈출을 해야 되는 탈출을 해야 돼, 이제 탈출. 거기는 한식당에 아줌마가 계세요. 네. 그 아줌마랑 내가 친해진 거야. 누나 동생한테 누나, 이거 어떻게. 야, 너 뭐 그런 생각을 하냐? 너무 태연하게 말해. 지난주에 L하고 X는 이미 당하고 갔대. L과 X? L과 X하고 X가 그렇게 갔대. 최고의 스타잖아, 최고의 스타. 그 당시에. 몇 년도야? 대박이다. 5년 전 넘지. 5년 전. 어쩔 수 없이 그 골프 모임, 아까 이광기 같이 패키지로 가서 저녁에 그 있잖아, 그 관광객, 그 모아놓고 4일 본 거야, 내가. 행사. 행사. 예. 그 K군은 뭐 했어요? 같이 했어요? K군은 거기서 사진 찍어주고. 사인해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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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귀찮아. 매니저도 없이 갔어요, K군은? K군 혼자 갔어요, 그때. 당시 하이난에 함께 다녀온 분들 중에 한 분과 깜짝 전화 연결이 돼요. 어머. 여보세요? 네, 누구십니까? 아, 예, 한유스타입니다. 머리 동그라신 분이죠? 그 당시에 하이난 다녀오셨던 거 기억하시죠? 아유, 그럼요. 이제 네. 뭐 다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. 네. 또 이게 웬 행제냐. 네. 게다가 뭐 행사 페이도 세고 뭐 얼마, 그러니까. 얼마 준다 그랬어요? 그때요? 예. 그때 한 2천만 원 준다는 것 같은데요. 자, 어쨌든 거기서의 어떤 그 탈출이라는 말이 그 써도 됩니까? 탈출이 맞죠. 네. 그때 그 용희 형님 아니었으면 거의 계속 가차로 퇴근했죠. 굉장히 고마웠어요. 자, 그렇다면 행사비는 네. 받았습니까? 아니, 전혀 못 받았어. 그 전화로 증언을 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윤택 씨. 지금 네네.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, 그 기억은? 다시 되새겨드렸네요. 윤택 씨? 네네네. 예, 내년에 그 하이난에서 제 2회 한중 골프대회가 열립니다. 네네. 네, 좀 꼭 좀 한국을 대표하는 연예인으로서 참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 참가를 좀 해주시겠습니까?